나 집을 못 갔다 오는데 왜 다 들고 갔다 왔냐? 그러니까 지갑 가지고 그러니까 짐을 놓고 다 들고 갔다. 안녕하세요, 익스트림 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멀리 갑니다. 멀리 또 이번에 또 지방으로 갈 거예요. 새로 생긴 김해 파크로 오늘 갈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내비를 찍어보니까 3시간 20분? 네, 3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9시요? 네, 지금 시간은 9시. 가면 점심때쯤 도착하겠네요. 그래도. 아마 점심 먹고 딱 맞을 거 같아요. 점심 먹고 타고 해가 5시 반에 지니까 그때까지, 해 질 때까지 타고 올라오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당일치기로. 여기서 밥을 먹고 이제 파크로 가려고 해요. 밥 먹기 전에 롤 한 번 하고. 안 된다. 이겼어? 아, 나는 이겨야 되는데. 어, 이겼어. 오, 오. 역전잼. 자, 이제 밥을 먹고 파크로 가야지. 자, 김해 도착했습니다. 필테이프 잘 붙이지 않았어요? 어, 그거 아까 봤어, 올리면서. 김해 시민체육공원 X게임장. 오, 여기 입구. 아, 좋은데? 전화 이거 안 찍고 전화 한번 해. 김해 파크는 우선 기본적으로 헬멧이랑 무릎 보호대 꼭 차야 돼요. 나머지 이제 어린 친구들은 나머지 보호대 다 착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. 여기 김해 파크 딱 주차장에 들어오면 여기 스트릿 이렇게 기물들이 딱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스트릿 타는 친구들 여기서 연습할 수 있게 다 여기 김해 여기 파크 관리하시는 분이 다 만든 거고요. 여기 박스레일도 되게 길게 높이도 딱 좋아. 코핑 세다. 어, 코핑은 센데 더블 걸긴 좋지. 사각레일 딱 갖다 놓고 여기 또 원형레일 있고 여기 또 엄청 긴 싱글레일. 이렇게 스트릿은 이렇게 돼 있고요. 이제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제 메인 파크입니다. 파크의 시설물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오실 때는 네, 보호장구를 다 착용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. 어, 딱 들어오자마자 와, 오, 엄청난 사이즈의 보울. 네. 완전 보울은 아니지만 보울 형태의 볼케이노가 있고 스파인이랑 네, 엄청 크네. 유진아 어때? 딱 들어오자마자 스케일. 괜찮아? 좁다 그랬잖아요, 기물산이. 좁긴 좁네요. 어, 약간? 어, 코핑 봐, 그냥. 어, 서 있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? 여기 딱 서 있으면. 요 정도면 진짜 에어 제대로 뛰는 선수들은 뭐 그냥. 그림도 이쁘게 나온 거 예뻐. 자,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에어를 뛸 수 있는 스타트 박스. 네, 스타트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또 여기 메인 박스 점프대가 있고 낮은 박스 점프대. 여기도 다 웨이브 처리 다 해놨고 네, 반대쪽에 커터 있고 뱅크, 커터, 뱅크. 저쪽에도 다시 뱅크 기다란 게 있고요. 위에도 이 라인이 다 이어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네, 코핑도 상당히 높이가 적당히 잘 박혀 있어요. 그리고 피라미드 식으로 된 네, 이렇게 생긴 박스가 있고 박스 레일이 어우 특이하네. 이거 탈 수 있나? 메인 싱글 레일 높은 게 있고 이거 높이가 꽤 되네요. 높이가 한 무릎 정도? 네, 무릎 정도. 그리고 가운데 박스가 있고 이쪽 끝에 또 박스 레일이 있고 이렇게 또 뱅크로 됐고 여기는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. 조심해서 타야 돼요. 이런 건 미리 한 번씩 확인을 하고 타야 됩니다. 보울 쪽에서 나오는 싱글레일이 있는데 아무도 안 탔나 봐. 깨끗하네. 어글 타는 애들도 여기 한 번도 안 탔나 보지? 어, 여기는 좀 탔네. 어,
우리 역을 타는 동생들이, 잘 타는 동생들이 와서 한 번씩 긁어줘야 되는데.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볼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, 쭉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스파인 넘고 일로 다시 이렇게 오고, 여기서 나가서 뭐 이렇게 타도 되고, 예. 네. 다양하게 탈 수 있어요. 스파인 각이 좀 세지? 네. 네. 저게 스파인이 높이가 2m 정도 돼서 꽤 높아요. 어느 정도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타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한번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보니까 전체적으로 웨이브도 갑자기 막 올라가는 것도 없고, 예, 네,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고, 이게 버티컬 면이 많이 서 있긴 하지만 웨이브가 갑자기 확 올라온다던가 이런 게 없어서, 예, 네, 조금 타다 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. 처음에 오자마자 바로 라이딩을, 어려운 기술들을 하지 말고 이 긴물에 좀 적응을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기술을 하면은, 예, 적응이 될 거예요. 오! 오! 아, 왜? 털려가지고. 아, 그러면 그냥 빨리 걸었어요. 그냥 내려올라 했는데 털려가지고 그냥. 각 세지? 조금 쉬었다가, 네, 조금만 더 타면 이제 적응 될 거 아니야. 아. 아, 종서 근데 박스 탈만하지? 괜찮지? 오! 오! 아, 이거 보여줘. 원해리죠? 그거 안 돼요. 1회용이에요. 한 달 1회 한 정. 근데 오늘 돼. 어? 될 뻔했어. 가스팜 맞았어. 그래, 그렇게 쳐야 돼. 탔어. 너무 힘들다, 너무 힘들어. 여기서 많이 타야 잘 타는데, 처음 타는 거라 적응이 안 돼가지고 타기 힘드네. 물론 제가 못 타는 거예요. 여기 김해파크는 보호장구, 헬멧이랑 무릎 꼭 하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타야 됩니다. 월라이드? 뭐야? 월라이드 타는 방법, 여기서 그냥 대각선으로 올리면 돼. 옆으로 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위로 타면 돼. 그렇지. 가면서 타야 돼, 월은. 그렇지. 오! 와, 까비! 자, 요거면 된다. 그렇지!
용서 다운. 이걸요? 어. 다운. 오, 안 처박혔어. 김해파크 오랜만에 와서 제대로 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감은 익히고 가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이제 겨울에 또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조금 많이 실력이 부족한 걸 느끼고 갑니다. 기현아! 이기세요. 어, 네. 다음에 봐. 네. 처음 와가지고 적응이 안 된다, 적응이 안 돼. 조심히 타. 봐라, 걷는 거 봐라, 정상인가. 어, 안녕. 이기세요. 아. 요진이, 걸음걸이 진짜. 예, 네, 스텝이 안 맞아. 집에 가자, 밥 먹고.